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교수의 임재준 교수입니다. 의학 발전의 과정은 사실 검증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어졌던 수많은 치료법들 중에서 효과가 객관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법만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폐기되는 방식으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란 어떤 것인지, 어떤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리스 의사 히포크라테스가 활동한 것은 약 2500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의학이 시작한 것으로 생각하면 의학의 역사는 한 2500년 전도 된 것이죠. 그렇지만 의학이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시작한 것은 최근 100년 남짓의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의학이 사람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고 어떤 경우에는 해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 뉴욕대학의 데이빗 우튼 교수는 100년 전까지의 의학을 bad medicine, 즉 나쁜 의학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의 죽음이 과거의 의학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극명한 예라고 말합니다. 얘기는 이렇습니다. 1799년 12월 12일, 은퇴한 후에 자신의 농장에서 지내던 조지 워싱턴은 눈과 우박이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동안 말을 타고 자신의 농장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그는 이튿날 아침부터 감기 증상을 느끼는데요. 그 다음 날인 12월 14일 새벽에는 숨이 차서 잠에서 깹니다. 농장 관리인인 엘빈 로린스는 주치의에게 연락을 취하고 워싱턴으로부터 3분의 1리터의 피를 뽑아냅니다. 이윽고 주치의인 제임스 크랙 박사가 엘리샤 딕 박사와 함께 도착해서 조지 워싱턴을 진찰한 후에 급성 후두개염으로 진단합니다. 심한 감기라고 할까요? 그런데 당대 최고의 명의였을 이들이 선택한 치료법은 워싱턴의 목에 말린 딱정벌레 가루를 뿌린 후 정맥에서 2분의 1리터 정도의 피를 뽑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워싱턴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크랙 박사는 몇 시간 후 다시 2분의 1리터 정도의 피를 뽑아냅니다. 그 다음 몇 시간 동안 워싱턴의 상태는 조금 나아진 듯 했지만 다시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크랙 박사는 다시 피를 뽑아냈는데 이번에는 피가 천천히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시간 동안 3, 4리터 정도의 피를 뽑힌 조지 워싱턴은 결국 그날 사망하고 맙니다. 이렇게 병을 치료하기 위해 환자로부터 피를 뽑아내는 것을 사혈술이라고 합니다. 인류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체액, 즉몸 안에 있는 액체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 여러 병의 근원이라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피의 양이 많으면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피를 뽑아내서 체액의 균형을 맞추는 것, 즉 사혈술, 이 효과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기원 후 2세기경 당시 최고의 의학자이자 철학자였고 이후 1000년 이상 서양 의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갈레노스는 사혈술이야말로 모든 질환의 해결책이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생각하면 사혈술이라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또 아무런 효과도 없는 치료법입니다. 조지 워싱턴도 사혈술을 받지 않았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대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치료든 그 효과가 객관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접촉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치료는
모든 사람에게 에너지장이 존재한다는 믿음의 바탕을 둔 것인데, 접촉치료사들은 환자의 에너지장 교정을 통해서 수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에게 에너지장이 있다는 것도 믿기 어렵지만, 치료사가 환자를 만지지도 않은 채 자신의 두 손바닥만으로 에너지장을 변화시켜서 관절염, 천식은 물론이고 자폐증이나 치매까지 고칠 수 있다는 주장도 쉽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미국에선 이 접촉치료라는 것이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접촉치료사들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나선 것은 고명한 의학자들이 아니라 에밀리 로사라는 9살 소녀였습니다. 학교 과학 전시회를 준비하던 에밀리는 접촉치료사들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을 주제로 삼기로 결심합니다. 에밀리가 계획한 검증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치료사가 눈을 감고 손바닥을 위쪽으로 해서 양손을 벌린 후에 에밀리가 손을 치료사의 오른쪽 위로 움직였는지 아니면 왼쪽 손바닥 위로 움직였는지를 맞출 수 있는지 확인하기로 한 것입니다. 접촉치료사들이 에너지장을 감지하고 교정할 수 있다면 당연히 에밀리의 손이 어느 쪽에 있는지 정도는 눈을 감고도 맞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밀리는 동전을 던져서 어느 쪽으로 자신의 손을 움직일지를 정했고 한 치료사에게 10번씩 반복해서 손의 위치를 맞추게 했습니다. 정답은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렇게나 대답해도 5번 정도는 맞추게 됩니다. 흔쾌히 이 연구에 참여했던 접촉치료사 15명이 에밀리의 손의 위치를 맞춘 횟수는 10번 가운데 평균 4.7번이었습니다. 5번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죠. 다만 한 치료사가 10번 중 8번을 정확하게 맞추는 기염을 토했는데 다시 시행한 시험에서는 겨우 6번을 맞추는 데 그쳤습니다. 이제 에너지장을 인식해서 치료한다는 접촉치료사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한 방송국에서 에밀리에게 자신들이 녹화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테스트해보자는 제안을 했고 에밀리는 이를 받아들여 이 검증 과정을 반복합니다. 사실상 접촉치료법의 미래가 달려있던 두 번째 검증에는 모두 13명의 치료사가 참여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올바르게 답한 횟수는 몇 회였을까요? 이번에는 평균 4.1회로 정답률이 처음보다 오히려 낮았습니다. 결국 치료사들은 접촉치료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접촉치료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의학연구가 에밀리의 연구처럼 간단하진 않습니다. 대개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새로 개발된 치료를 받은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 비교 대상을 학술용어로는 대조군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미국의 어느 의사의 회고입니다. 1900년대 중반 그분이 의대생이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보스턴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외과 의사가 그분이 다니던 의대를 방문해서 강연을 합니다. 그 외과 의사는 자신이 새로 개발한 혈관 재건술을 이용해서 수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었다고 열정적으로 설명합니다. 강연이 끝난 후에 어느 의대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죠. 교수님, 혹시 대조군과 비교를 해보셨는지요? 그랬더니 그 외과 의사가 대답합니다. 자네는 내가 내 환자들의 절반을 수술하지 않고 수술한 사람들의 치료 성적과 비교해 보았어야 한다는 뜻인가? 학생이 대답합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 유명한 외과 의사는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절대로 내 환자들의 절반을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네. 그러자 다시 학생이 질문합니다. 죽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수술을 받은 쪽과 받지 않은 쪽, 어느 쪽 절반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요? 이 일화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효과를 비교할 수 있는 대조군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치료를 받지 않은 비교 대상,
즉 대조군과 비교하지 않는다면 그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결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초로 개발된 결핵약의 검증 과정은 현대적인 의학 연구의 신뢰를 보여줍니다. 결핵은 수천 년 전부터 인류를 괴롭혀온 질병입니다. 지난 200년 동안 10억 명 정도의 목숨을 앗아갔고 지금도 매년 1천만 명 정도의 결핵 환자가 생깁니다. 이 결핵 치료 약제로 처음 개발된 것이 바로 스트렙토마이신이라는 약입니다. 미국 러커스 대학의 셀만 왁스만 박사와 제자인 알버트 샤츠가 함께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이 약이 정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은 오스틴 브래드퍼드 힐경이 이끄는 영국의 연구자들이었습니다. 1947년 1월부터 이들은 활동성 폐결핵 환자 107명을 연구에 초대해서 추첨을 통해서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새로 개발된 약인 스트렙토마이신을 투여했고 다른 그룹, 즉 대조군에게는 당시의 결핵치료법인 침대에서 절대 안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후에 양쪽 그룹에 포함된 환자들 중 몇 명이나 호전되었는지를 파악합니다. 결과적으로 스트렙토마이신을 투여받은 환자들은 69%가 호전되었고 비교 대상인 대조군 환자들, 침대에서 그냥 쉰 환자들은 33%가 호전되어서 스트렙토마이신의 효과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 연구는 대조군을 설정했다는 점과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약제 사용 여부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최초의 현대적인 의학 연구, 즉 최초의 제대로 된 임상시험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트렙토마이신 연구도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위약, 즉 가짜약 효과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군의관으로 참전했던 헨리 비처 박사라는 분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를 우등으로 졸업한 비처 박사는 2차 대전이 발발하자 군의관으로 입대하여 전장에서 부상자들을 돌보게 됩니다. 총상을 입은 병사들이 수도 없이 야전병원으로 실려왔는데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통증을 줄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총상으로 인한 통증은 너무 심해서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을 사용해야 겨우 진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모르핀의 공급은 그리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모르핀은 동이 났고 발을 동동 구르는 간호사에게 비처 박사는 생리식염수를 모르핀인 척하고 주사하라고 얘기합니다. 효과가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가짜 모르핀을 맞은 부상병은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통증이 나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처 박사 자신도 이를 보고 무척 놀랐는데요. 몇 달 후 다시 모르핀이 동이 났을 때 모르핀으로 위장한 생리식염수의 강력한 진통 효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비처 박사는 위약 효과의 존재를 정식으로 의학계에 보고합니다. 다시 의학 연구로 돌아와 봅시다. 일부 환자에게 새로운 약을 투여하고 다른 환자들에게는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으면 새로운 약을 복용한 사람들이 더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효과가 과연 새로운 약의 효과 때문인지 아니면 위약 효과 때문인지 아니면 새로운 약의 효과에 위약 효과가 더해진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약의 효과를 시험할 때는 비교 대상인 대조군에는 모양과 맛으로는 진짜 약과 구분할 수 없는 위약, 즉 가짜 약을 투여해서 효과를 비교해야 정확한 약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술에도 위약 효과가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급속히 길어진 요즘에는 무릎의 관절염이 아주 흔합니다. 다른 곳은 다 건강한데 무릎이 아파 걷기가 힘드시다는 어르신들을 주위에서 쉽게 만날 수 있죠. 무릎 관절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줄이기 위해 소염 진통제를 처방하는 소극적 치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있는데요. 바로 관절경을 무릎관절에 넣어 각종 찌꺼기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우둘투둘한 관절을 깎아서 매끈하게 만드는 수술적 치료가 바로 그것입니다. 관절경 수술은 효과도 좋아서 그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미국 베일러 의과대학 넬다 레이 교수의 연구를 살펴봅시다. 레이 교수는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 180명을 모아서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모든 환자들을 수술 때 눕히되 첫 번째 그룹에 포함된 환자들은 관절경으로 무릎 관절이 우둘투둘한 곳을 꽉꽉 매끈하게 만든 후 깨끗이 씻어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환자들은 관절경을 무릎에 넣어 씻어내기만 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의 환자들은 마치 수술을 한 것처럼 무릎에 세 군데 상처만 내곤 다시 꿰맸습니다. 물론 환자들에게 자신이 어느 그룹에 속했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수술 후 2년이 지나도록 무릎 통증이나 운동 능력이 세 그룹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관절경 수술의 효과는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라는 환자의 믿음에서 기인한 위약 효과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연구를 진행할 때 연구에 참여하는 환자는 당연히 자신이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몰라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의 효과 때문인지 아니면 위약 효과 때문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환자뿐 아니라 연구자도 해당 환자가 어떤 치료법에 배정되었는지를 몰라야 합니다. 18세기 말에 사무엘 하네만이라는 독일의 의사가 창시한 동종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동종으로, 즉 같은 것으로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기침 환자에게는 기침을 유발하는 물질을 투여하고 설사 환자에게는 설사를 일으키는 물질을 처방해서 치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물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수백억 분의 1, 아니 수천억 분의 1 이상으로 희석해서 투여하는 것이 동종요법의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나 희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가 복용하는 약에는 아무런 성분도 들어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맹물인 거죠. 그러니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셈입니다. 그런데 1988년 최고의 학술지인 네이처에 묘한 논문이 실립니다. 극도로 희석한 면역 글로불린 E로 백혈구의 일종인 호염기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바로 동종요법의 원리가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연히 동종요법 지지자들은 열광합니다. 그런데 네이처 편집장은 이 연구를 출판하면서 너무 희석을 많이 해서 유효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용액으로 무언가가 자극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 연구 과정을 검증해보고 결과를 알리겠다 라고 독자들에게 약속합니다. 당시 네이처 편집장이던 존 매덕슨경과 동료들은 연구 책임자였던 파리 11대학 뱅 베니스트 박사의 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를 참관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대로 재현됩니다. 즉 마치 동종요법처럼 특정 희석 배율에서만 호염기구와 뚜렷하게 자극되는 것이 확인된 것이죠. 그렇지만 실험 과정을 꼼꼼히 관찰한 참관단은 호염기구의 활성화를 측정하는 과정에 주목합니다. 한 연구원이 희석 배율 순서대로 자극한 후에 그 튜브들을 그대로 측정을 맡은 연구원에게 넘긴 것이죠. 그러니 측정을 맡은 연구원은 튜브들의 희석 정도를 짐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관단이 튜브 순서를 섞어서, 즉 측정을 담당하는 연구원이 튜브의 희석 배율을 모르게 한 후에 다시 측정을 하도록 했더니 결과는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기존의 결과가 전혀 재현되지 않은 것입니다. 일부러 속이려 한 것은 아니지만 희석 순서를 알고 있던 연구원이 결과에 대한 무의식적인 기대가 측정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결국 논문의 결과는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게재된 논문은 철회됩니다. 이 일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환자의 기대도 위약 효과를 통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만 연구자의 희망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때는 환자는 물론이고 연구자도 이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몰라야 합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더블 블라인드, 우리말로는 겹 눈가림법이라고 합니다. 소설 쥬라기 공원의 작가 마이클 클라이튼이 한 말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잠깐 공부하기도 했던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이라는 표현은 대개 자신의 선입견이나 편견을 드러낼 때 쓰는 말이다. 특히 의학이 그렇습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이 치료법이 좋다고 이야기하면 곤란한 것이죠. 어떤 치료법이든 그의 첨단 과학의 바탕을 두었던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개발되었건 아니면 고서에 나오는 비방이건 간에 반드시 객관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비교 대상인 대조군을 포함하고 위약 효과를 고려하고 환자는 물론 연구자도 적절하게 눈가림한 객관적인 의학 연구를 통해 반드시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어졌던 수많은 치료법들이 이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폐기되었고 정말 효과가 있는 것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현대의학은 쉼없이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발전할 것입니다.